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톨스토이의 인생론 3부작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이 톨스토이 인생론은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조금 이렇게 그 많은 좀 두터운 내용 가운데서도 한 140여 개의 그런 내용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묶은 책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시게 되면은 좀 두터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격해 보셔도 좋을 겁니다. 예, 톨스토이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위대한 사상가이고 1869년 전쟁과 평화를 발표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인데, 여기 보시기면 톨스토이는 인생론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진 바가 있다. 나 자신이 주기적으로 되풀이해 읽을 책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쓴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릴이라는 잊혀도 이 책 인생론만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쓴 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가 스스로가 세상에 궁금해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한번 정리정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책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루소, 아울렐리우스, 에피텍토스, 파스칼, 부처 등의 글을 발췌에 수록했다. 하지만 그저 발췌만 해서 실은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나의 언어로 사상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자신이 궁금했던 사랑, 죽음, 교육, 종교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서 그의 사상을 집약해서 인생론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정신적인 노력과 인생을 아는 기쁨은 육체적인 활동과 휴식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활동 없이는 휴식에서 오는 기쁨은 없습니다. 정신적인 노력 없이는 인생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같은 문장이라도 대하시는 분들마다 떠오르는 단상도 다를 것이고 해석도 다르겠지만, 정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인생을 아는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활동 외에 사람은 정신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적인 활동이 없이는 인생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없다. 누릴 수 없다기보다도 인생을 아는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없겠죠. 짧은 표현이지만 참 한번 생각하게 많은 듯, 지적인 활동이 없이는 삶은 우리를 일하지 않고 한가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투쟁이며 여정입니다. 선은 악과 투쟁해야 되며 참은 거짓과 투쟁해야 됩니다. 삶은 우리의 이성과 감성 속에서 성스러운 빛으로 우리를 비추는 이념들을 실천하는 길로 이끄는 발걸음이며 움직임입니다. 주세페 마친이란 분인데, 로마 공화정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아마 그런 통일운동에 기여한 분인 모양입니다. 예. 삶이 좀 녹록하지 않습니까? 예. 부모의 설화를 떠나가지고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분은 또 정치인이었으니까 투쟁 역사가 오래되니까, 예. 선은 악과 투쟁해야 되고 참은 거짓과 투쟁해야 되고, 예. 지금 우리가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악한 세력들하고
그냥 악한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악한 세력들하고 여러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내부에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실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164쪽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불확실함 속에서도 앞으로 잘 될 거다. 그 문제가 밝혀질 거다. 악이 척결될 거다. 사악함이 여러분들 단죄의 대상이 될 거다. 그런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예. 선이 승리할 것이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올바름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이야기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가 이름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믿어야 되는 거죠. 톨스토이는 인생론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복이 됐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3부작 톨스토이 3부작을 오늘 두터운 책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두터운 책은 없네요. 읽어야 될 책이 또 많으니까 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뭐 시사 문제는 항상 이게 다투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투어야 되고 또 계속 흘러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독서 코너가 많은 분들이 뭐 아직은 보지 않지만 그래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콘텐츠니까 저 자신도 이제 좀 재충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방면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나이가 든 사람이 보는 그런 시각이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젊음이 갖고 있는 그런 박진감 외에 나이가 든 사람이 갖고 있는 원숙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이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권 이 책들이 참 여러분 귀한 책입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2017년 대선,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부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에서 후보 사이의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해왔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참정권을 어떻게 박탈해왔는지를 낱낱이 여러분들 밝힌 책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가 제가 선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인식하시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선물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활동에 여러분 힘을 힘껏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